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목회자 입장에서 또 특히 저희들은 이제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을 잘또 섬겨드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 그야말로 단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이 성도님들의 이런 눈물, 또 저런 아픔, 또 다른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늘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성도님들의 그런 아픔을 계속 접하다가 보니까, 아, 정말 이 고난과 아픔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사회적으로 체면도 있고, 위치도 있고, 그래서 또 자존심이 또 강하고, 그래서 일절 내색하지 않던 어떤 분들이 갑자기 만나자 그래서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오열을 터뜨리고 또 점잖은 남자분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목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고난이 피해가고 가난하다고 뭐두 배로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위치가 있다고 또 고난이 또 그 자리를 피해가고 이런 게 아닌 것 같구나. 그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 이거 하나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겪어보니까 이 고난의 종류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웬이 고난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저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고난의 직면에 있는 그런 인생길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극심한 고난에 빠져 있는데 그는 당시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뭐 왕에다가 정복자에다가 한마디에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고난은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세 번역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이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 아닙니까? 그치, 가만히 보니까 이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뚜렷한 이유가 있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인데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피할 길을 많이 알려주셨습니까? 그 고집불통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다가 당한 고난이니까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이 겪는 고난이 전부 느부갓네살처럼 뭐 자기가 어떤 뭐를 자초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욥처럼 아무 이유 없이 뭐 이유를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겠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고난에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종류의 고난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욥의 새 친구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그 남의 아픔에다가 뭐 이러니 저러니 뭐 회개라는 둥 이런 소리를 해대는 건 아주 그 천박한 짓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나쁜 짓이에요. 그 우리는 고난과 관련해서 타인이 그런 일을 겪을 때는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고요. 그리고 또 타인이 그런 고난을 겪을 때더 자기 스스로를 추스리면서 저 고난이 언제든지 내게도 닥칠 수 있다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그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좀이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고난과 관련한 두 가지 전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난과 관련된 첫 번째 전제가 뭐냐? 아, 이렇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좀 찾아내자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는데 그냥 계속 피하려고 하다가 그 마음만 힘들고 더 쓰라린 그런 상태에 빠지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뭔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문제가 많은 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가지 배워야 돼요. 그는 자기가 당한 그 극심한 고난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 진짜 필요한 그 지혜와 또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고난 이후에 정신을 되찾았고 정신을 되찾았고 그두 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34절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르르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또 36절,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37절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다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게 느부갓네살에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렇게 극심한 고난의 자리로 이끌으셨는지 정확한 그 의도하심을 지금 정신을 차리고 파악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또 신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 이 사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요, 배워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을 보세요. 고난 속에서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다 이렇게 그냥 가출하고 제멋대로 산다고 이런 깨달음 얻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나 가출하라고 부추기고 싶어요. 그 가출한다고 이런 깨달음 얻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건 둘째 아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이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후에 막 진짜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큰아들은 가출 안 하고 뭐 그렇게 모범생처럼 살았지만 깨달음이 없으니까 맨날 그냥 불평이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는 구약의 야곱 아시죠? 이 야곱이 문제 많은 인물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신문에 그 이상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렇게 고발당할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명문 가문 아닙니까? 신앙의 명문 가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세상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 또 아버지가 이삭 아닙니까? 그런 명문 가문에서 자란 야곱이지만 이 사기꾼 비슷해가지고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 형이고 아버지고 뭐고 막 그냥 막 속여먹는 게 일도 아니에요. 창세기 28장에서도 보니까 지금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형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그렇게 그 못된 짓을, 그 짓을 꾸미다가 덧나가지고 이제 그냥 살해 위협을 느끼고 막 격분한 형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뭐 야반 도주하듯이 목숨 부지하겠다고 이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참 초라한데요. 이제 해가 어둑어둑 지니까 짐승 울음 소리 들리고 몸 피할 데는 없고 돌을 베게 하고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서글픕니까? 우리 뭐 자가용 몰고 크레딧 카드 갖고 그렇게 여행을 가도요, 어둑어둑해지면 괜히 그 집 떠나면 마음이 서산하고 그 힘든데 이 야곱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겠냐고요. 그게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그 현실적으로 짐승의 울음소리 들으면 현실적인 두려움에 빠지고 이제 이건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외삼촌이나 받아 죽이나 할라? 그런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말에 뭐 자기는 자기가 찔렀지 뭐, 자기 무덤을 지가 판 거지 뭐, 그 얘기 아닙니까? 참 어리석은 야곱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야곱에게 배워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얻은 유익이 엄청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금을 주고도 깨닫지 못할 유익을 고난을 통해 얻은 인물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뭐 요셉 하면은 고난을 활용해서 인생의 그 수직 상승을 경험하게 만든 입지전적인 인물이 또 요셉 아닙니까? 세상에 그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나가고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그것도 누명 써가지고 지금 감옥에 처박혀 있는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슨 이름놈의 형통이 다 있습니까? 그 끔찍한 누명당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왜 성경은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고난당하는 요셉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나? 네, 답을 찾았죠. 시편 119편 71편에 답이 있더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고난이 있는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공통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눕니까? 고난을 통해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는 인생,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인생, 고난을 통해 이 고난으로 하여금 내 인생이 요셉처럼 더 비상할 수 있도록 고난을 활용하는 인생. 두 번째 인생은 죽으라고 고난만 당하고 고생만 당하고 아무것도 못 얻는 인생. 대부분이 후자 아닙니까? 대부분이. 저는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하면 같이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종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한번 자기를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난 어느 쪽인가? 고난이 없어서 축복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나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은 고난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전제가 있는데요.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하자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총체적인 고난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난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고난도 많다는 거예요. 불행한 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고난이 거의 대부분인 거,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이 그 케이스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마음만 먹었으면 결단만 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을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경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또 알아듣기 쉽도록 막 둘러서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고 네가 여기서 지금 불순종하면은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요런 고난을 당한다고 명시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정신 못 차린 게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내가 이 본문의 느부갓네살 이렇게 이 피할 수 있는 고난을 경고를 줬는데도 못 알아듣고 고난당하는 요셉,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우리 애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키워보면 우리 애뿐만 아니라 뭐 모든 집 애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애타게 호소를 합니까? 아빠가 네 나이 때 그 길로 이렇게 가봤더니 그 막다른 골목이더라. 그냥 너는 고생하지 말고 아빠 경험을 삼아 여기서 이렇게 바로 뒤돌아서서 가면 좋다. 암만 가르쳐줘도 그걸 못 알아듣는 게 그게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나 뭐 걔들은 뭐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 원조가 전데 뭐 여기 뭐 지금 다 그 해당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버님이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거 반만 들었어도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인간의 미련함이 뭐예요? 안만 가르쳐줘도 직접 경험해보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보고 오 진짜네? 고생고생하고 되돌아서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고난 다 겪고 엄청난 걸 깨달았는데 그 겪기 전에 깨달으면 그 얼마나 좋겠냐고요. 피할 수 있는 고난은 좀 피하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전제인데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불필요한 고난을 피할 수 있는가. 느부갓네살을 잘 분석하면 그 답 다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었느냐? 두 가지가 있던데요, 제가 뒤져보니까. 그 우리에게 그걸 대입해서, 자, 어떻게 하면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불필요한 고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불필요한 고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려나? 첫째요, 고난 당하기 전에 스스로 교만을 꺾으시면 돼요. 37절.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기에 느부갓네살의 치명적인 미련함이 있고 느부갓네살의 지혜가 있는 이중적인 그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놀라운 깨달음을 고난 당하기 전에 좀 깨닫지만 그러면 그 피할 수 있는 고난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경고를 다 듣고도 29절 30절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하였더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윗 왕의 그 변질에 그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29절에 느부갓네살 케이스입니다.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 2절은 다윗 왕의 케이스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둘 다 그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 살펴본 마태복음 4장 5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마귀가 그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그 높은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갔습니까? 떨어뜨리러 갔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시니까 넘어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윗 왕이 옥상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된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옥상 절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일이 있어서 갔다가도 빨리 내려와요. 그 높은 옥상에서 막 분당 다 내려다 보이는데 막 그냥 막 이야 이 분당 우리 교회가 막 분당 제일 큰 교회네 대단하다 그 없던 교만도 찾아오는 게 옥상이에요. 지금 여기 뭐 그냥 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 그렇게 막 비행기 태워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뭐 우쭐하신 분 오늘 진짜 잘 오셨습니다. 그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게 독백하는 말이 있는데 추락하는 건 날개도 없다 이 찬수 정신 차려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추락하는 건 날개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은 성전 꼭대기로 간 거 경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공격의 패턴도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냥 거품이 무성해가지고 저는 저를 카푸치노 커피라고 그렇게 별명을 오래전에 붙였는데 이 거품만 무성한데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제가 공중에 붕 떠 과장된 평가를 받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제가 무너져 보세요. 제가 뭐 사고 사고감 쳐보세요. 3대가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요. 제가 사고 치면 우리 아들이 고개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자꾸 주변에서 여러분 막 띄워준다고 그냥 우쭐해가지고 막 교만이 그냥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는 분들은요, 오늘 잘 오셨어요. 바로 회개하고 정신 안 차리면 내일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느부갓네살처럼 막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끌어내리면요, 그 비참한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옥상에 올라가 있는데 뭐 그 옥상 위에 누구를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내가 최고인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내려오셔야 돼요. 자꾸 내려오셔가지고 막 어지간하면 나보다 나은 존재, 어지간하면 나보다 인격으로 높은 그런 고매한 존재라고 인정을 자꾸 해드려야지 사람을 이렇게 그 눈알에 깔고 보고 이러면 여러분이 안 내려오면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리시면 그죠? 힘드실걸요 그거. 그래서 겪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2장 3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이기적인 야망, 허영,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거 붙잡고 그냥 그게 자기 인생인 것처럼 그런 헛된 야망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히 그렇게 낮아질 때 겪기로 되어 있는 많은 고난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불필요한 고난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요, 그 대안으로 주신 27절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제시하는 대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느부갓네살이 27절에 다니엘의 그 대안을 따랐더라면 그렇게 그냥 왕이 그 수치스러운 비참한 자리에 빠지는 걸 피할 수 있었대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다니엘이 제시하는 대안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첫째, 공의를 행하고.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는 포악한 왕이에요. 꿈도 설명도 안 해주면서 꿈 내용도 안 가르쳐주면서 꿈풀이 못한다고 그냥 죽여버리고 하는 그거 얼마나 이게 포악한 짓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야망을 위해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남유다를 위시해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죽이고 또 그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포악한 짓을 한 게 그게 느부갓네살인데 다니엘이 당신 진짜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까? 그런 포악한 짓을 멈추고 공의를 행하라는 게, 공의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데 그 고난을 피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위치에서 내가 저지르고 있는 포악한 짓을 그만두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 막 우리 부목사들을 막 그냥 내 멋대로 그 종부리도 부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막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고 편애가 막 가득 차가지고 온 교역자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면은요, 저에게는 피할 수 있는 고통이 무지 엄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가까운 전도사님, 주일 지나고 화요일 날 신학교 오면은 울분을 토하는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분은요, 토요일 날 이제 교회 딱 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담임 목사님 차 세차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뭐 시장도 보러 가야 되고 사모님 모시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그 운전수 노릇을 한대요. 여러분, 너무너무 존경해서 스스로 그냥 목사님 차라도 닦자 그러면 무슨 이게 문제가 돼요? 그냥 교육전도사를 그 주의 종으로 대하지 않고 몸종 비슷하게 대하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 목사님 뭐 지금 벌써 은퇴하셨겠지만 그리고 뭐 그분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분 마음에 그 목사로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글쎄 뭐 또 긍휼로 은혜로 주셨을지 안 주셨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 그 갑질이라는 이런 단어가 안 나와야 되고요, 각자 우리 자리에서 그 포악한 짓은 멈춰야 됩니다. 그게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성경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그 느부갓네살은 왜 그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포악한 짓을 계속했느냐? 23절에 끝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절을 보세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여기 나오는 한 순찰자는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가 다니엘서에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경에서는 이 표현을 그 천사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는 기록은 있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한 순찰자는 그저 천상의 어떤 존재로 정도로 뭐 짐작하는 거지 정확하게 그 실체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 같은 목사 또 각종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순찰하는 한
순찰자를 보내가지고 감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그 무슨 그루밍, 성폭행 이 듣지도 보지 못한 이런 표현들이 그 교회에서 나왔다는 말이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신학교 나오고 뭐 목사 안수받고 다 소용없습니다. 영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그 한 순찰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다는 걸 인식을 전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이걸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건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도자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 난 주부인데요. 애 키우는 주부인데요. 여러분 그 한 가정의 주부는요 아들 딸 앞에서 지도자 아닙니까? 남성들은 한 가정의 가장 그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한 감찰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 마음에 찔림이 많고 아픔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단은 이제 그 총신대학교 그리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여기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신학교들인데요 기가 막혀요. 지금 총장님 감옥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연초 우리 이 총신 학부생부터 해가지고 신대원 그 원우들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메일 보내오고 눈물로 목사님 아파 죽을 것 같다고. 세상에 저린 신학생들이 얼마나 귀한 신학생들입니까? 그 젊을 때부터 그래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가 그냥 뭔 일이 어떻게 복잡하게 일어나는지 무슨 일로 그렇게 총장님이 구속돼야 되고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20대 젊은 그 신학생들을 보면 내 진짜 불쌍해요. 그리고 막 미안해 죽겠습니다. 저야 뭐 이제 뭐 그럭저럭 이제 뭐 목회 이만큼 뭐 했고 좀 지나면 이제 은퇴하지만 이제 신학 준비하는 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그냥 우리 같은 기성세대 목사들이 싸질러 놓은 똥 치우느라고 아마 죽을 고생하는 게 우리 후배들일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젊은 신학도들의 눈물이 제가 2월 달에 가서 학생들이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그 영감이라 그럴까 사명을 주셨는데요 오는 수요 예배 마침 또 수능 하루 전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는 수요 예배는요 우리 총신 학생들과 또 우리 수능 아이들 위해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헌신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신학생들 다 좀 모아달라 그랬습니다. 막 열받으면 막 용돈도 좀 주려고 그래요 지금. 너무 많지 않으면. 그날 우리 한번 좀 헌금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장학금도 좀 주고 격려도 좀 하고 그게 우리 어른들의 미안함을 좀 푸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수요일 날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우리 신학도들을 격려하는 헌신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아까 그 고난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막 아멘 그러더니 뭔 이런 소리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옵니까? 아, 오는 수요일 날 막 제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막 근래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좀 격려하고 또 수능시험 보는 아이들 좀 용기를 좀 북돋아주고 이런 제가 이번 수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대안 하나 더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27절 그런 저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그 다음 보세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옥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여기서 가난한 건 물질적으로 1차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들을 뭐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포괄적으로 뭔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이웃들의 편이 되는 거, 가난하고 힘든 이런 것들 때문에 상한 마음, 약자,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 이런 연약한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회복할 때 피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에듀투게더, 컬처투게더 그 고급 인력들이 지금 돈 한 푼 안 받고 얼마나 많이 가서 아이들 과외 공부시켜주고 또 그 가난한 지역 아이들 자기 돈들이 악기 사가면서 컬처투게더 악기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오늘 느부갓네살이 안 갖고 있는 그런 정신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담당 그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사고 있는 이웃사랑부의 긴급구호뱅크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신 헌금이요, 지난 4년간 해주신 헌금이 19억 원이 모였대요. 이 긴급구호뱅크 하나만 놓고. 그리고 또 글자 그대로 긴급한 일로 절망하는 분들 무려 1089명이 그 혜택을 받았대요. 내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아침에 제가 마음에 그런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 19억 원의 헌금이 190억 원이 될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이런 조그만 혜택을 드리는 일을 1089명이 혜택을 받은 걸로부터 해서 1890명이 혜택을 받는 그날까지 이 일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삭 죽기 헌금, 노인 성김부, 청소년 성김부, 반찬 전달부, 도배 봉사부, 또 복지재단에 우리 수많은 젊은 복지사들, 직원들, 한 번은요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여성 성도를 만났는데요,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더니 반찬 만들러 간대요. 근데 처음에는 좀 헷갈렸어요. 잘못 들었나? 무슨 성도님이 교회에 그 반찬 만들러 오느냐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요 매주마다 정말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아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반찬 만들어가지고 독거노인,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몰래 몰래 그거 지금 그 일을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 그 연약한 이웃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손짓 하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난한 이웃에게 그 돈 한 푼 그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다가 고난이 와가지고 막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일이 이 비일비재한 거 아십니까? 오늘 난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다니엘에 대한 1번. 그 다음 4절은 2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성찬식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런 선한 마음이 안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선한 생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끝없이 끝없이 당신을 낮추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정신과 그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갑질을 좋아하고 그만 떠는 거 좋아하고 옥상을 좋아하고 눈 아래로 사람을 깔아보는 걸 좋아하는 인생인데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 때 눈물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꾸
옥상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을 억제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강제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낮아지고 낮아져 나보다 주변 사람을 더 존귀한 존재로 높여줄 수 있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아버지 고난을 피하는 대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조금이라도 가진 게 있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누어 쓰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고난 당해서 다 뺏기기 전에 하나님 선한 일에 이것을 같이 사용하고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 젊은 신학도들 젊은 목회자들 그들에게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한번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주님이 명하신 예식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성찬 예식은 세례 입교받은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분들도 기도하심으로 똑같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분병하는 시간인데요,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작은 그 조각을 손에 들고서 이제 특별한 찬양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서정민 집사님, 그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분이에요. 또 해금의 김희진 자매는 한예종에서 해금 전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우리 오늘 이 판소리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깊이 십자가의 전달자 가사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높아지려고 틈만 나면 눈을 깔고 상대방을 내려다보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던 그 주님을 본받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도 아버지 고난 당하기 전에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성찬 예식이 참으로 놀라운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살이 십자가에 찢기신 것처럼 이제 반으로 나누어서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손에 드시고 우리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어리석은 자리로 나아가던 우리, 그 여인처럼 어리석은 것을 구하던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뭘 찾았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끝과 난 비길 수 없네.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잔을 손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되돌아보니 피할 수 있는 고난을 겪었던 것들이 참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우리 가정이, 내 자식들이, 나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는 지혜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 의지하여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찔리시고 아버지 탐만 나면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는 능력이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겸손의 자리,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 아버지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고난을 단축시키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버려두면 높은 자리, 높아지는 자리, 옥상 옥상으로 올라가는 저희들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겸손히 내려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오른편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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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두 가지 기도하고 우리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목요일날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애들, 경험도 하나도 없는 애들을 저 극심한 경쟁의 장으로 몰고 간 게 누굽니까? 너무너무 많은 애들이 지금 불면증에, 소화불량에, 우울증에, 감당할 수 없는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데, 하나님 수능시험 보는 저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안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땅의 신학도들을 위해 아버지 젊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겪어내야 될 그 고난의 가시밭길 십자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저 같은 기성교회 목사들이 저질러놓은 그 죄악들 때문에 아버지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졌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는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예배 우리 신학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힘을 얻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를 시험 구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너무나 많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신경쇠약으로 음식을 입에 잘 먹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버러지같이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번 목요일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학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젊은 목회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탐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전 세계에서 저 어린애들을 가장 못살게 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너무너무 어린애들이 이 경쟁의 구도에 뛰어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하고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초라하게 여기며 아버지 겪지 않아도 되는 그 아픔을 겪게 만든 저희들의 기성세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저희들의 죄를 주님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기성세대 목회자들의 잘못으로 이제 신학도들 젊은 20대 30대 저들이 걸어가야 될 그 가시밭길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미안한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혼미한 이 시대에 아버지 빛을 드러내는 우뚝 선 종으로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는 수요일날 그 헌신예배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